조만간 이제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건데요. 네. 같이 또 저희의 실물 오! 춤을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기대에 충족시킬 만한 저희가 퍼포먼스 멋있게 해보겠습니다. 화면에 담기지 못한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맞아. 저희의 목표예요. 맞아.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매력 있다, 나만의 매력 있다, 한 명씩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? 우리 데뷔부터. 데뷔의 매력. 뭔가 사람들이 저 한국말 못할 줄 알았는데 너 다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? 아 그래? 아 그리고 데뷔는 츤데레예요. 맞아. 데뷔 언니는 스윗해요. 오케이, 그 다음 도희. 저는 말을 좀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진지한 모범생인 줄 아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굉장히 말이 많고요. 말이 많다. 콘서트에서 말 많이 할게요. yes, 우리 에이미팟. 제가 또 에이미 성대모사도 잘하고요. 아주 개인기가 많아요. 언니는 천재. 언니 진짜 인재예요. 아주 기분 안 좋으신 분들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좋아. 비타민이에요 저는요. 맞아. 민감하고 참. 수빈은 다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굳이 우리 수빈이는 짜미우는. 계산이 빠르고 카운트를 되게 잘 세워요. 그러니까 막 티켓 못 샀으면 그냥 수빈한테 말해. 수빈이가 알아서 사줄게. 계산 잘하니까. 이렇게 어떻게 수빈이가 그 돈 내는 계산. 오케이. 나는 뭐지? 나 보여주지 못한 매력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내 모든 걸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 방송에서. 쌤의 애교 콘서트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애교? 내가 애교를 부렸나? 혜림이는 애교예요. 혜림이가 보여주지 못한 매력? 조용하고 진지하고 성숙한 느낌이 날 때가 내가 애가 하지만 애기야. 그러다가 갑자기 신나면 그러다가 또 성숙할 때는 근데 무대에서는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. 오, 멋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날것을 보여드릴 거예요. 정리는 또 나중에. 우리 재밌게 놀아요.